대학가자 아나운서 김보빈입니다. 아, 오늘 저희 TBS가 생일을 맞았습니다. 1990년 문을 연 이래 시민의 방송으로 많은 사랑을 받아온 저희 TBS 창사 24주년을 맞았는데요. 아, 저희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도 2011년 5월 이 첫 방송 이후에 4년째 늘 좋은 방송 만들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아, 창사 24주년 맞아서 창사 특집 다문화가족 상담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요. 다문화가족 전형에 대해서 좀 생소했거나 지원 전략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신 수험생분들이라면 오늘 이 시간 유익한 정보들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앞으로도 저희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상담을 해주실 최고의 전문가 선생님들 모셨는데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 먼저 결정적 코치를 해주실 분이십니다. 청원여고 박문수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청원여고의 박문수입니다. 오늘 다문화가족 상담 3일차인데요. 오늘은 다문화가족 전형 과정에 대한 얘기 그리고 준비 전략에 대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창사특집 다문화가족 상담 오늘 해주실 또 두 분 모셨는데요. 합격을 향한 최고의 전략을 세워주시는 지략가십니다. 입시계 제갈공명 일산대진고등학교 윤신혁 선생님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산대진고등학교 윤신혁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모두 어떤 상황에 있든 아마 지금 좀 정성껏 공부를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부는 정성껏 해야 되지만요. 입시는 지혜롭게 전략을 잘 세우셔야 됩니다. 특히 이렇게 그 다문화가족 전형처럼 특별 전형 같은 경우는요. 알아야지만 지원을 할 수 있고 잘 알아야지만 지혜롭게 전략할 수 있다는 거, 지원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혼란스러운 입시에서 합격의 하모니를 이끌어주실 분이십니다. 입시계의 마이스트로 하나고등학교 김학수 선생님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다문화라는 거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양한 문화라는 그런 뜻인데요. 우리 학생들이 이제 다양한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라 생각하시고 이걸 어떻게 잘 표현할 수 있을까, 어떻게 또 장점을 잘 살릴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해가면서 예, 여러분이 학업을 임해준다고 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저희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여러분에게 좀 더 정확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TBS 2015학년도 대학입시 정보 설명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6월 21일 토요일이고요.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서울시청 8층 다목적 홀에서 진행이 되겠습니다. 1부는 6월 모의 수능 분석 및 정시 가능성 진단, 그리고 2부에서는 2015학년도 수시 합격 전략을 주제로 진행이 되는데요. 신청하실 분들은 저희 TBS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의하실 분들은 전화 주시면 되겠는데요. 전화번호는 02-311-5441번에서 2번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창사특집 다문화가족 상담 오늘의 시간표 살펴보겠습니다. 자, 창사특집 다문화가족 상담 1교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정확한 상담 위해서 사전 접수 받고 있고요. 미리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최고의 전문가 선생님께서 분석해 주신 내용을 오늘 생방송을 통해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지금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아, 예. 저는 중국에서 92년도에 입국해서 가슴을 이룬 고3 학생을 둔 엄마입니다. 네, 어머니께서 이렇게 직접 전화를 주셨는데요. 네. 학생이 고3이라서 여러 가지 그 입시 준비하면서 어려움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네, 어떤 점이 가장 힘드신가요? 아, 저는 어쨌든 중국에서 제가 왔기 때문에 입시라는 이 제도 자체를 저는 몰라요. 중국에서는 그걸 모르고 왔기 때문에 예, 여기서 아무리 물어봐도 전혀 감도 잡히질 않고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도 전혀 모르겠어요. 네.
워낙에 좀 복잡하기도 하고요. 다른 학부모님들도 사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오늘 상담 통해서 궁금한 점 많이 해결하셨으면 좋겠어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상담은 윤신혁 선생님께서 도와주실 건데요. 어머니, 윤신혁 선생님과 인사 나누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아마 한국의 입시도 많이 생소하실 텐데 어떻게 뭐 입시 설명회나 뭐 이런 건 좀 다녀보셨나요? 제가 몇 번 갔는데 전혀 제가 그 뜻도 못 알아듣겠고 예, 가서 제가 들어도 전혀 모르겠는 거예요. 네, 그럼 제가 오늘 잘 알아들으실 수 있도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오늘 어떤 점이 어머니 가장 궁금하셨나요? 아, 예, 저희 애가 지금 국어 교육과나 초등 교육과를 희망하고 있는데 지금 정시로 청주권 이상이나 수도권 지역을 지금 원하고 있어요. 근데 그 점수를 얼마나 올려야 할지 그걸 좀 물어볼까 해서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상담 중간에 어머님이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자, 우리 학생의 특징과 학생부 또 비교과 활동 등을 먼저 윤신혁 선생님과 차례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화면 보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 학생 특징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께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요. 중국 출신이시고요. 고3 학생 어머니이십니다. 우리 학생이 교대나 사범 계열을 지원해서 교사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문화 가족 전형에 있어서 이 수도권 이상 또는 청주권 이상이라고 어머니가 표현하셨는데 국어 교육과나 또는 초등 교육과 지원 가능성, 그다음에 다문화 가족 전형, 사회적 배려 대상 전형 지원 가능성 등을 물어오셨습니다. 네. 자, 그럼 계속해서 우리 학생의 내신 성적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학생 내신 성적 1학년부터 2학년까지 과정인데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각각 4등급, 5등급, 4등급, 3등급 정도 됩니다. 그래서 평균 4.3등급 정도 성적을 가지고 있고요. 주요 교과 성적의 추이를 살펴보면 국어 같은 경우는 4등급, 5등급에서 4등급에서 3.5등급 정도까지 좀 올라갔지만 이 수학이나 영어 같은 경우는 크게 변동 없이 오르락내리락 하거나 영어는 지금 그렇게 4등급에 출발했지만 5등급 정도로 떨어져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모의고사 성적 보면요. 모의고사 성적은 내신 성적보다는 조금 더 좋은 추세입니다. 서울 모의고사를 보면요. 국어 2등급, 수학 4등급, 영어 4등급, 사회문화 3등급, 생활윤리 3등급에서 평균 3.25등급 정도를 보이고 있고요. 3월 모의고사하고 비교를 해보면요. 3월 모의고사 국어는 똑같이 2등급이고요. 수학은 3월 모의고사가 5등급에 4등급으로 올랐고 영어 똑같이 4등급 유지했고요. 사회문화도 4월 모의고사 오른 성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비교과도 보겠습니다. 네, 비교과 활동을 보면요. 우리 친구 1학년 때 또래 상담 훈련 프로그램을 이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학급에 그 상담 도우미 활동을 했고요. 그다음에 동아리 활동은 애니메이션 반, 그다음에 무비 잉글리시 반 이렇게 활동을 했고 봉사 시간 18시간, 22시간, 그다음에 방과후 학교도 100시간 이상씩 각 학년별로 그렇게 열심히 학교 생활을 했습니다. 수상 내역은요. 이 교내상에 둘 다 특기상을 가지고 있는데 학교 활동 우수상, 그 다음에 식수 담당, 우리 친구가 학교나 학급의 물을 담당했던 그런 학생인 걸로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학교 생활이 우수했던 학생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희망대학은요. 이지망은 충북대 국어교육과 정시 지원을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지망은 서원대 국어교육과 역시 정시 전형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지망은 청주교대 초등교육과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교사를 희망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윤 선생님, 우리 학생의 전략을 좀 짜기 전에 먼저 분석을 좀 해봐야 될 텐데, 네. 어떻게 될까요, 우리 학생이? 네, 일단 우리 학생이 그 성적부터 먼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신 성적이 평균 4.3등급입니다. 그래서 중위권 정도 수준의 학업 성취도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 친구의 그 성적에서 가장 큰 그 단점이라면요. 일단 문제점이라고 보여지는 건 뭐냐면, 우리 학생이 매우 성실하고, 그 다음에 매우 노력하는 학생이라는 건 매우 잘 알고 있지만, 가시적으로 학업 성적이 올라가는 모습을 찾아보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조금 눈에 보이고요. 사회교과가 모두 5개인데, 5개 과목이 모두 3, 4등급으로 상대적으로 좀 경쟁력이 있는 걸 좀 찾아볼 수 있었고요. 이 우리 내신 성적에서 보면 사회, 국어, 영어, 수학 성 순서대로 이렇게 좀 우수하지만 뭐 특정 교과가 특별히 우수하다 이렇게 보기엔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근데 이제 모의고사 성적은요. 상대적으로 이 4월 모의고사를 보면은 이 3.25등급, 3월도 한 3.63등급으로 중상위권 수준입니다. 그래서 내신 성적보다는 좀 더 경쟁력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특히 이 모의고사에서 국어와 사회에 있어서 눈에 보이는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데 아마 우리 친구 국어 교육과를 희망하는 걸 보면 알 수 있듯이 국어 한 2등급 정도로 뚜렷한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내신에 비해서 모의고사 성적이 좀 경쟁력이 있다는 거, 특히 국어 과목이나 경쟁력이 있다는 거, 이걸 좀 잘 활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비교과도 분석을 해보면요.
우리 학생이 그 교내 활동 우수상, 그냥 방과후학교 참여 여부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 친구가 굉장히 매우 성실하게 학교를 다녔다 이건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 기록부에 보면요, 뭐 우리 친구가 청소를 할 때 다른 친구들 막 꺼려하는데 걸레를 손으로 짜는 걸 이렇게 솔선수범했다. 뭐 이런 모습 매우 성실했다. 그다음에 수업 태도도 그 놓치지 않으려 꼼꼼하게 참여했다. 뭐 이런 것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걸 보아서는 학교 생활의 성실성은 인정받을 수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네, 네. 그다음에 헌혈이나 그다음에 적극적인 체육대회 참여. 우리 친구가 2년 연속 노다리 받기 참여했거든요. 그다음에 이게 줄 넘기 이렇게 할 때 줄 돌리는 학생이었는데 힘든데. 보통 학급에서 이렇게 줄을 돌리는 학생은 학생이 좀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배려와 나눔 또는 이렇게 사회성 등도 좀 보여집니다. 근데 우리 친구가 갖고 있는 이 비교과 활동을 보면 이 교과 관련된, 그러니까 사범 계열이나 아니면 국어 교육과 국어와 관련된 교내 활동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경시대회라든지 독서 활동이라든지 뭐 체험이나 동아대 좀 동떨어진 활동을 했다는 거. 네. 그래서 우리 친구가 만약에 학생부 종합 성격, 종합전형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수시전형을 지원했다면 전공 적합성이나 이 학업의 발전 가능성을 입증하기는 좀 어려워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보완해야 될 점 네. 어떤 게 있을까요? 그래서 일단은 그 보완을 해야 될 거는 일단은 학업 성적에 있어서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뚜렷한 성적에 발전이 없었잖아요. 노력을 잘하고 성실한데 발전이 없었으니까 3학년 1학기 내신 성적이 우리 친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3학년 1학기 내신 성적을 반드시 누가 딱 봐도 와 정말 열심히 발전해서 이렇게 노력 결과가 나왔구나 라는 걸 좀 보여줄 필요가 있고요. 이 교과 성적을 가지고 어떤 이야기도 가능하냐면 이 수시 전형에서 특히 사회 배려 대상자 전형이나 기회 균형 전형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친구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얼마나 역경을 잘 극복했는지랑 그 다음에 지금 당장은 다른 친구보다 좋은 기회와 상황이 아니어서 결과가 두드러지지 않지만 앞으로 잠재적인 가능성은 누구보다 뛰어나다. 이거 두 가지를 좀 입증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게 3학년 1학기 내신 성적 반드시 눈에 띄게 오르는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수능에서 경쟁력 있는 교과를 좀 극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리한 교과 손실을 좀 최소화해야 되는데 특히 이 국어사회 과목 같은 경우 우리처럼 경쟁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뚜렷하게 경쟁력이 드러나도록 1, 2등급대가 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하셔야 되고요. 근데 수학, 영어 같은 경우도 단기간에 이렇게 아주 뛰어난 발전을 하기는 어렵지만 이 이후에 이제 있는 모의고사나 아니면 실제 수능에서 이 성적이 좀 하락하지 않도록 기본 개념이나 아니면 아주 EBS 연계된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은 반드시 확보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네. 성적을 좀 올리려는 노력이 필요해 보이는데 특히 이 3학년 1학기 지금 내 기말 남았잖아요.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자, 종합적인 평가를 좀 해봤는데요. 우리 학생 희망하는 대학 충북대 국어교육과입니다. 지금까지 어느 정도 준비가 됐는지 달리기로 평가를 해주셨는데요. 우리 학생의 충북대 합격 100m 달리기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오, 좋습니다. 성실한 학교 생활은 인정을 받고 있어요. 지금 잘 달려가고 있는데요. 아쉽습니다. 내신은 좀 제자리 걸음이에요. 좀 올려야 할 필요성이 보입니다. 아, 고민이다. 정시 또 사회적 배려자인가 기회균형으로 전형으로 가야 할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20m에서 선생님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네, 우리 학생 20m에서 선생님의 도움을 요청했는데요. 조금 참고를 하셔야 될 게 이게 전반적인 입시에 대한 준비가 아니라 지금 학생이 희망하고 있는 일지망대학입니다. 충북대에 대한 의견의 견해니까 그 부분 참고를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우선 앞서서 희망대학의 특징과 도전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 윤세혁 선생님께서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선생님이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요. 지금 사실 오늘은 제가 이게 합격 달리기가 아니라 이 준비 달리기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하고 싶었거든요. 제가 20m를 일단은 이렇게 20m 정도라고 제가 진단을 한 이유에 대해서 먼저 직접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일단 어머니가 서두에 말씀하셨듯이 어머니가 입시 정보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입시 정보가 없으신 편이고요. 우리 친구도 우리 학생도 입시에 대해서 특히 입시 전략에 대해서 상당히 이해가 좀 부족한 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빨리 달리고 멀리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확하게 방향을 정해서 달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학생이 희망했던 대학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충북대 국어교육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충북대 국어교육과 정시 지원 희망했는데 수능 75, 학생부 20, 교직 적성 5 이렇게 해서 전형을 합니다. 그래서 국수 영탐 100분위를 다 반영을 하는데요.
자, 우리 친구 이 가능성을 살펴보면요. 4월 모의고사 기준으로 봤을 땐 정시에서 지원했을 땐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시 지원이 불가하고, 근데 수시 일반 전형을 지원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우리 학생이 고려하고 있는 어떤 다른 특별 전형으로 좀 어려운데, 이유는 뭐냐면, 이 충북대 국어교육과 같은 경우는 이 수시 정원내, 수시 정원회를 해서 그 선발한 인원이 우수인재 양성 일반 농어촌 특수교육 대상자, 너무 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데요. 네. 그래서 어떤 다른 특별 전형, 뭐 여기 나와 있는 기획균형이나 아니면 사회적 배려자 전형이 고려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 일단은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의 입시 요건을 좀 정확하게 알고 목표를 좀 설정하시는 게 좀 필요하다. 이거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네. 그다음에 이지망하고 있는 서원대 국어교육과를 살펴보면요. 이 서원대 국어교육과 같은 경우는 수능 80에 학생부 20을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보면은 국어 탐구가 필수고 수학 영어가 택 1이죠. 그러니까 우리 학생은 지금 국어하고 사탐 영역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본인이 수학 영어 중에 덜 불리한 거 하나를 선택하면 최상의 조합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반영 비율도 보면은 국어 35 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불리한 전형이 아닌데 지금 4월 모의고사 기준으로 봤을 때 합격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그래서 수시에서 지원하는 것 자체가 불필요하고요. 지금 6월 모의고사 보기 전인데 목표를 지금 수준에서 설정하는 건 지금 조금 전략적인 관점에 봤을 때는 약간 생각이 좀 부족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다음으로는 청주대학교 초등교육과 우리 학생 희망을 하고 있는데요. 단계별 전형입니다. 그래서 1단계 수능 100, 2단계 수능 학생부 면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표준 점수를 반영을 하는데요. 이 특징과 도전 가능성을 살펴보면요. 이 4월 모의고사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는 점수가 40점 이상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정시 일반 전형은 지원이 좀 어려워 보이는데요. 이 다문화 가족 자녀 전형 지원을 이제 가능성을 좀 수시해서 살펴보면 이 수능 중심으로 5명 정도를 선발합니다. 근데 이 수능 체제가 있는데 수능 4개 영역 평균 5등급이네. 4개 영역 평균 5등급이니까 우리 학생이 충분히 수능 체제를 충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문화 가족 자녀 전형에서 수능 4개 영역 모두 25%라고 돼 있는데 이 동일 이 각 영역별로 점수가 동일되게 반영된다는 좀 약간 불리할 수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우리 친구가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좀 잘 생각을 해서 좀 여기도 고민을 좀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전형입니다. 네, 네. 희망대학의 특징을 좀 알아봤는데 충북대는 지원 자격이 아예 안 된다는 거 좀 아쉬운 상황이에요. 그래도 이순이 희망하고 있는 서원대는 국어교육과 정시로는 합격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 그래도 우리 학생이 그 수시 지원 기회를 잘 살리는 게 중요할 텐데 대입 전략을 좀 세부적으로 짜주실까요? 네, 우리 학생이 그 대입 전략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화면을 보면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먼저 우리 학생 그 수시 전형에 대한 그 수시 전형 지원에 대한 고려를 지금 하지 않고 있는데 일단 수시 전형에 대한 고려를 적극적으로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유는 수시가 선택이 아니고 필수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수시를 포기한다는 건 학생한테 열려있는 가능성,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다는 게 되거든요. 네. 반드시 고려해야 되는데 그래서 사회적 배려 대상자 및 기획균형 전형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걸 추천을 좀 드리고요. 자, 이 전형을 지원을 할 경우에는 이 중위권 이하의 대학에서 변수가 좀 크다는 점을 생각하고 그래서 예측이 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학을 지원할 때 특정 점수 영역으로 대학을 이렇게 몰아서 지원하는 게 아니라 좀 폭을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폭을 좀 넓히려면 뭐가 좀 생각이 돼야 되냐면 반드시 뭐 국어 교육과 또 내가 사범계열이 아니라 좀 폭넓은 과정.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어교육과가 아니라 국어과를 지원을 해서 내가 교직과정을 이수한다. 뭐 이런 전략도 좀 고려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다음 두 번째는 사범계열은 그 교직 적성도 중요하지만 교직 인성도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회적 배려 대상자 또는 기획균형 전형에서는 잘 모집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꼭 사범계열이어야 하는가 이걸 좀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어국문과 일반 인문계열 지원 후에 교직과정 이수하는 거 꼭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자 일단은 수시를 지원을 해야 되는데 6월 모의고사 이후에 자기소개서 작성 좀 준비를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국어 정시 지원을 할 때 국어 사탐 반영 비율이 높은 전형하고 그다음에 백분위로 활용하는 대학 등을 좀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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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께서 이제 대입 전략을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이 이제 교사입니다. 교대와 이제 사대를 희망하고 있는데 그럼 우리 학생한테 적합한 전형은 어떤 전형들이 있을까요?
근데 이제 제가 그 우리 학생의 이 수시 전형을 중심으로 한번 좀 찾아봤는데 일단 두 가지 대학 정도를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가톨릭대학교 인문학부, 자 국어국문학과 교육기회균등 전형이 있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 네. 대상을 보면요, 국가보훈 대상자 만학도 기초생활수급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만학도 보시면 1980년 이후니까 35살 이상이거든요. 그래서 가능성이 별로 없고요. 근데 국가보훈 대상자들도 특별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다는 이제 부모님이나 아니면 이런 분들이 뭐 국가에 공헌한 바가 있다 이래서 이 기초생활수급자를 중심으로 지원이 될 가능성이 있어서 만약에 여기 기준에 해당이 된다면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는 그런 전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 1단계 서류 100개, 2단계 서류 80, 그 다음에 면접 20, 수능 최저가 없고, 그 다음에 면접이 11월 20일, 그래서 나중에 수능 이후에 선택할 수 있는 여지도 있다는 점 때문에 우리 학생이 좀 적극적으로 지원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특징 및 도전 가능성을 보면요, 4월 모의고사 기준으로 봤을 때 정시에서 한 20점 정도 부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시에서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고려할 수 있는 대학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경쟁률도 보면 2023년 12:1, 2024년 9:1. 그래서 특별히 아주 높다, 뭐 이렇게 보기엔 좀 어려워 보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 친구가 수능에 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데 최저가 없다는 아쉬운 점이 있다는 거, 이건 좀 고려해서 지원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계속 광주교대 초등교육과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네. 이 광주교대 초등교육과도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전형입니다. 자, 제가 이걸 이제 보여드린 이 전형을 말씀드린 이유는 보통 이 다문화 가족 전형이나 이 특별 전형 같은 경우는 좀 뭉뚱그려서 기준을 충족하는 것들이 좀 다양할 수 있는데 이렇게 딱 직접적으로 이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모집하는 전형이 좀 경쟁률을 좀 실질적인 경쟁률을 낮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 맞는 전형을 찾아보시는 게 필요한데요. 이 광주교대 초등교육과는 지원 대상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입니다. 그래서 단계별 전형을 하고 있고요. 근데 수능 최저 기준이 두 개 영역 합 7 이내입니다. 우리 학생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징 및 도전 가능성을 살펴보면 일단 교대가 기본적으로는 상위권의 점수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다 봐서 가장 높은 점수와 가장 낮은 점수 해봤자 표준 점수 기준 한 40점 정도 차이밖에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가 교대를 지원을 한다면 이렇게 자기한테 가장 잘 맞는 그런 전형에서 가장 유리한 전형을 좀 찾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자, 추천 전형까지 상담을 좀 들어봤습니다. 아, 어머니 이렇게 상담 받아봤는데요. 어떠신가요? 아, 예.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아요. 네. 예, 그리고 예, 지금 한 가지 궁금한 게, 네. 예, 지금 영어 등급이 4등급 정도밖에 안 되는데, 네. 기초 없이 짜맞추기로 풀다 보니까 실제 실력은 5등급 이하로 느껴지는데, 기초를 어떻게 닦아야 할지 그게 또 궁금하네요. 네. 네, 일단 그, 어머니 그 제가 그 답변서에도 그 내용을 써놨는데 그래서 메일을 보시면 더 자세히 알 수 있을 텐데요. 이 영어 같은 경우는 단기간에 어떤 성적을 상위권으로 올리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영어 같은 경우는 수능 연계가 예고되어 있는 EBS 교재, 수능 특강이나 뭐 수능 엔제나 뭐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기본적으로 이 새로 이 수능에 출제되는 문형에 이 제시문들에 좀 잘 적응하는 게 필요하고요. 기본적인 어휘나 아니면 어떤 독해 중심을 로 공부를 해서 기본적으로 4등급 정도를 지킨다 이런 관점으로 공부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은 좀 이해 많이 되셨어요, 어머니? 네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상담 내용들 잘 참고하셔서 어머니께서도 옆에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전화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학생을 위한 다문화 가족 합격 로드맵 박문수 선생님과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교사가 꾸민 다문화가족 고3 학생의 합격 로드맵입니다. 다문화가족 합격 포인트로는요, 우선 수시에서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 및 기회균형 전형을 지원할 때 변수를 고려해서 대학 및 학과의 폭을 좀 넓혀서 지원하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시에는 경쟁력 있는 국어와 사탐의 반영 비율이 높은 전형과 백분위 적용 대학을 중심으로 지원하는 것이 유리하겠습니다. 중점 사항은 국어는 1, 2등급, 그리고 수학은 4등급, 영어는 3등급, 그리고 사회는 1, 2등급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셔서 내신 관리에 주력하셔야 되겠고요. 추천 전형으로는 가톨릭대 인문학부를 교육기회 균등 전형으로, 그리고 광주교대 초등교육과를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전형을 추천합니다.
자, 기저귀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2교시 결정적 코치 합격연구소 시간입니다. 아, 오늘 창사특집 다문화 가족 상담은 이 합격연구소 마지막 시간인데 오늘은 어떤 내용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선생님? 네, 오늘 3번째 시간인데요. 첫 번째는 총론적인 얘기를 했고 두 번째는 대학별 총론에 대한 얘기보다는 이제 강론에 대한 얘기를 좀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준비를 할 때 좀 신경 써야 될 부분들에서 조금씩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준비 전략, 지원 과정 중에서 봤을 때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지원 서류에 대해서 먼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다문화 가족 전형 지원을 할 때 서류 요구는 어떻게 되는지 몇 개 대학을 좀 예로 보면서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네, 우선 이 전형의 좀 특성을 다시 한번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네. 이 전형은 따로 분리된 대학이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다른 전형에 이제 포함이 돼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전형에 포함되는 서류라는 것이 조금 더 다른 전형보다 좀 복잡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간단하게는 자기소개서를 받는 학교들도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추천서나 아니면 또 다른 전형, 그 본인이 자격을 가지고 있다는 증빙한 서류를 추가로 요구하기도 하는데요. 우선 대학을 좀 예를 든다면 건국대 같은 경우에는 KU 고른계 전형의 경우에는 교사 추천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학생부와 자기소개서만 받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 이제 서강대학교가 신설을 했는데요. 이 서강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 그리고 자기소개서, 그 다음에 교사 추천서를 또 진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연세대를 예를 든다면 연세대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 자기소개서, 추천서 이외에도 혹시 자기가 해당되는 것들이 있다면 뭐 해외고등학교나 아니면 검정고시 출신자라면 기타 서류까지도 내야 된다는 점을 좀 참고를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서류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기소개서 작성하는 거 굉장히 어렵잖아요. 이 대학별로 봤을 때 자기소개서 양식 또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까요? 네, 뭐 이 다문화 가족 전형 같은 경우는 1단계가 서류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네. 당연히 서류에 대한 비중이 큰데요. 그 중에서도 학생이 좀 준비를 하고 좀 조작이 이렇게 뭐 조절할 수 있는 범위에 있는 것이 바로 자소서가 되겠는데요. 이 자소서가 올해 대학 공통 양식을 쓰는 학교들이 있고요. 그리고 쓰면서도 일부 전형에서 쓰지 않은 학교들도 있습니다. 대기업에서 사용하는 공통 양식 같은 경우에는 세 개의 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가 교과적인 노력입니다. 두 번째가 교과 포함한, 비교과를 포함한 활동에 대한 부분이고요. 세 번째가 인성에 대한 부분인데요. 여기까지는 공통입니다. 하지만 우리 앞서 말씀드렸던 연세대학 같은 경우에는 4번 문항이 또 따로 들어가 있습니다. 대학이 올해 한 학년씩은 추가로 가능하다고 말씀을 했기 때문에 하나가 추가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에 역경 극복 사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다문화 가족을 전형을 쓴 학생들 같은 경우에 당연히 1번째, 아까 우리 윤생님께서 짚어주셨는데 정확하게 교과적인, 내가 환경 이름에 불과 교과적인 부분에 대한 것도 당연히 잘 쓰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는 네 번째 추가되어 있는 문항 같은 경우에 역경 극복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른 학생들에 비해서 사회적으로 좀 배려돼야 되는 환경이 있다는 부분. 그 상태에서 내가 얼만큼 준비를 잘했고 앞으로 얼만큼 발전 가능성이 있는지 잠재력을 좀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솔직하게 그리고 사례를 중심으로 쓴다면 충분히 자기소개서는 승산이 있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네, 솔직하게 또 예를 들어가면서 쓰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문화 가족 그 관련 전형을 지원할 때 최저학력 기준에 적용되는 대학도 있을까요? 네, 거의 뭐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네. 일부 대학에서는 최저학력 기준을 뭐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든다면 이런 대학들입니다. 우선 서울교대입니다. 다문화 가정 자녀 전형이 있습니다. 이 전형 같은 경우는 국수영 사탐, 과탐 이렇게 해서 4개 영역에서 합이 10등급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다만 A형, B형 구분이 있는 국어와 수학 같은 경우에는 최소 B형 선택이 필수로 하나가 있어야 된다는 점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서강대학교를 예를 든다면 서강대학교의 사회통합 전형 같은 경우에는 계열별로 우선 인문사회계열 같은 경우에는 국어 B, 수학 A, 그리고 영어, 사회탐구, 과학탐구 중에서 3개 영역 이상 2등급 이내입니다. 높은 최저학력 기준이죠. 또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국어 A, 수학 B, 영어, 과학탐구 중 2개 영역 2등급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단 수학 B하고 과학탐구는 총 1개 이상은 반드시 2등급 이내를 들어야 된다는 단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세대 사회배려자 전형의 경우 같은 경우에는요. 인문계는 국어 B, 수학 A, 사회과학탐구 영역 중에서 2개 영역 등급의 합이 4 이내입니다. 그러니까 각각 2등급과 좀 다르죠. 합이 4라는 점이고요. 자연계의 경우에는 국어 A, 수학 B, 그리고 영어 과학탐구 영역 중에서 2개 영역 등급의 합이 5 이내입니다. 여기다 단서 조항이 있는데요. 수학 B, 그리고 또는 과학탐구 영역 중에서 반드시 하나 이상이 2등급이 돼야 된다는 점은 참고를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이런 학교별 기준을 좀 잘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다문화 가족 전형의 준비 전략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기저귀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창사특집 다문화 가족 상담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시민의 방송 TBS가 2015학년도 대학 입시 정보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6월 21일 토요일 오후 2시 서울시청 8층 다목적 홀에서 펼쳐지는 이번 대학 입시 정보 설명회는 1부 6월 모의 수능 분석 및 정시 가능성 진단, 2부 2015학년도 수시 합격 전략을 주제로 진행됩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TBS 교통방송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문의 전화는 02-311-5441번에서 2번입니다. 최고의 스타 강사와 함께하는 TBS 2015학년도 대학 입시 정보 설명회를 통해 구체적인 대학 입시 합격 전략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본 입시 설명회는 무료로 진행됩니다. 자,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창사 특집 다문화 가족 상담 3교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두 번째 상담자 연결되어 있는데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 일본에서 25년 전에 왔는데요. 네. 아들이 고1입니다. 네, 그러시군요. 예. 고등학교 예. 1학년인데 그래도 예. 이제 입시를 차근차근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어려움이 예. 많으실 것 같아요. 어떠신가요? 아, 그렇죠. 성적이 안 좋으면 선생님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예. 오늘 좀 정보를 많이 드리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김학수 선생님께서 오늘 도움을 주실 텐데요. 어머니 김학수 예. 선생님과 인사 나누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예, 안녕하세요. 네, 그 우리나라 입시 제도가 되게 좀 복잡하시죠? 예, 예. 네, 그럼 오늘은 어떤 점이 좀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어요? 예, 그 아들이 그 체육이다 그 예체능계를 가고 싶어 하는데요. 만약에 체육학과 갈 경우에는 혹시 다문화 가정 전형도 있나요? 네. 네. 네, 어머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부분을 잘 분석을 네. 했으니까 끝까지 좀 잘 지켜봐 주세요. 예. 네, 체육학과를 희망하고 있고, 근데 정확한 진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자, 예. 정확한 네 분석을 해드릴 테니까요. 어머니 잘 들어주세요. 예. 네. 자, 본격적인 상담에 앞서서요, 우리 학생의 특징과 학생부 또 비교과 활동을 선생님께서 짚어주시겠습니다. 화면 보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 학생의 특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아버지는 한국, 어머니는 일본이 국적인 다문화 가족이고요. 학생의 특징은 노래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노래를 되게 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진로 결정에 대해서 고민이 좀 많아서 아직 진로 탐색 중인 그런 학생이고요. 예, 다문화 가족 전형에 대한 고민을 살펴보면 체육학과를 희망하는데 다문화 가족 전형으로 갈 수 있는지와 다문화 가족 전형이 진화하기 위해서는 진로를 선택해야 도움이 될 텐데 아직 진로를 정하지 못해서 고민이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우리 학생의 그 내신 성적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이 1학기 중간고사가 좀 끝난 시점이라서 그렇게 큰 어떤 그 정보는 없는데요. 성적표에 일단 원점수밖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일단 원점수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국어는 50점이고요. 수학이 47점, 영어 24점, 사회 83점으로 우리 학생의 그 과목이 어떤 정원 대비 계산을 해보니까 대략 한 평균 한 5에서 6등급 정도로 현재 보여지는 그런 상태고요. 네. 예, 우리 학생이 또 4월 모의고사는 치르지 않았고 3월 모의고사 점수를 보면 국어는 5등급, 수학은 6등급, 영어는 7등급, 사탐은 도덕 3등급, 일반사회 4등급으로 사탐 과목이 조금 우수한 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비교과 보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 비교과 활동을 보겠습니다. 교내 활동을 보면 학급 부회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동아리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노래 동아리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상 내역을 보면 2013년 영어 팝송 부르기 대회에서 은상을 또 수상을 했습니다. 네, 우리 학생의 희망대학은 1지망으로 한양대 체육학과, 네, 2지망으로는 숭실대 생활체육학과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것은 체육과를 희망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희망선생님,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 활동 어떻게 보셨는지요? 네, 먼저 그 성적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신 성적과 모의고사 성적이 5등급에서 6등급 선으로 되게 비슷합니다. 예, 그래서 특히 이제 그 내신도 그렇고 모의고사도 그렇고 영어 과목이 가장 취약하거든요. 네. 예, 그리고 사회탐구 그 과목에서 약간 상대적으로 우수성을 보이고 있는 그런 학생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1학년 학생이기 때문에 아직 교과와 비교과 부분이 아직 조금 준비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예, 근데 이제 학생
보통 이제 저희 학생이 지원하는 다문화 그 가족 전형, 쉽게 말씀드리면 그게 포함이 되어 있는 고른 기회 전형, 이런 부분들은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이제 학생을 선발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교과와 비교과를 좀 충실히 준비해 간다고 한다면 또 충분히 합격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교과에서 좀 주요 과목, 복수형 과목에 대한 어떤 전략을 세워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내신과 모의고사에서 영어 성적이 좀 낮긴 한데,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그 수상 실적에서 영어 팝송 부르기 대해서 은상을 수상을 했어요.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영어 어떤 성적을 얘기할 때 뭐 교과 성적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들도 학생의 어떤 능력을 좀 그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되기 때문에 네. 이런 활동들도 좀 많이 해서 학생들이, 우리 학생이 좀 좋은 어떤 그 실적을 좀 쌓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비교과 그 부분에서는 이제 중학교 그 우리 학생 중학교 때 어떤 임원이나 특히 1학년과 2학년 동안 학급 회장을 했고요. 네. 3학년 때는 학생회 활동을 해서 또 공로상까지 좀 수상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 예를 들면 뮤지컬에서 PD들을 맡았었고 축제 밴드부 보컬 이런 활동을 했었고요. 그리고 현재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학급 부회장을 하면서 리더십을 키우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잠깐 중학교 활동을 언급한 이유는 우리 학생이 중학교 때 했던 그런 활동들을 고등학교에서 쭉 이어간다고 한다면 리더십 부분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좀 인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고등학교 생활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활동한 거 보니까 굉장히 적극적인 학생인 것 같은데요. 지금 1학년이니까 이제 시작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네. 부족한 부분이 많더라도 방향을 잘 잡고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학생 희망하는 대학 한양대 체육학과인데요. 지금까지 어느 정도 준비가 됐는지 달리기로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학생의 한양대 합격 100m 달리기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좋습니다. 가능성 많은 1학년입니다. 지금 잘 달려나가고 있어요. 괜찮습니다. 최선을 다하자 교과 성적을 좀 올려야 할 텐데요. 스코어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고민이 필요하다. 내가 좋아하는 것은 무엇인지 진로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51m에서 멈췄네요. 네, 우리 학생이 51m 지점에서 선생님의 도움을 요청을 했는데요. 우선 선생님, 전략이 앞서서 우리 학생 희망하는 대학의 특징 그리고 보완할 점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양대학교라는 숭실대학교인데요. 근데 아쉽게도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그 대학과 전형에서 체육학과를 선발을 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그 특히 한양대학교 같은 경우는요, 고른 기회 전형에서 올해부터 그 다문화 가족 그 지원 자격이 폐지가 됐습니다. 예, 그래서 한양대학교 체육학과는 좀 고른 기회 전형으로 어려울 것 같고요. 한양대학교 체육학과를 가기 위해서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우리 학생이 좀 지원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래서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한양대학교에서 학생 선발할 때 학생부로만 이제 학생을 선발하기 때문에 학생부에서 얼마만큼 내실 있게 기록이 되어 있는가 그 부분이 상당히 좀 경쟁력을 키울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숭실대 이제 그 고른 기회 전형으로 역시 그 체육학과를 희망했었는데 역시 해당되는 전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추천드리고 싶은 전형은 숭실대학교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의 일환인 SSU 미래 인재 전형으로 우리 학생을 이제 그 숭실대를 추천하고 싶은데요. 이 전형은 이제 단계별 전형입니다. 서류에서 이제 1단계를 이제 서류로만 뽑고 2단계에서는 서류 60에 면접 40%를 이제 통합해서 이제 우리 학생을 선발하는 이런 전형을 우선은 이제 추천을 좀 하고 싶습니다. 네, 네. 희망대학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우선 희망대학의 고른 기회 전형으로는 지금 지원할 수가 없다는 게 좀 많이 아쉽습니다. 네. 근데 우리 학생 말고도 지금 다문화 전형으로 고려를 하는 많은 학생들을 위해서 그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점을 하고 대입 전략을 짜는 게 중요할까요? 네, 제가 좀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이제 그 대학마다 이제 전형의 이름이 좀 통일이 되어 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보통 이제 고른 기회 전형이나 아니면 기회 균등 전형이나 이런 전형으로 이제 지원 자격에서 이제 다문화 가족 그 전형이 이제 지원 자격으로 되어 있는 그런 전형들이 많이 있는데요. 근데 이제 좀 주목해서 봐야 될 점은 고른 기회 전형에서도 지원 자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가유공자라든지 아니면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차상위 학생들이라든지 아니면 군인 자녀 아니면 우리 학생처럼 다문화 가족 전형이 있는데 이 지원 자격에 해당되는 학생들을 모두 통합해서 이제 사정을 하는 것인지 네. 아니면 그냥 다문화 가족 전형으로 지원한 학생들만 따로 이제 전형을 해서 심사를 하는지 네. 그 부분이 좀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표면적으로 나와 있진 않습니다. 그래서 각 대학마다 이 학생들을 모두 통합해서 심사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따로 이제 지원 자격에 따라 따로 이제 심사를 하는 것인지 이 부분을 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차상위계층 학생들만 하더라도 좀 우수한 학생들이 되게 많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학생이 충분히 경쟁력을 갖춰놓지 않으면 비록 지원 자격이 된다 하더라도 합격 가능성에서 조금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대학마다 다르기 때문에 잘 살펴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이제 주로 선발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과는 물론 비교과 활동들도 적극적으로 해서 좀 경쟁력 쌓아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이제 우리 학생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머님께서 이제 일본의 국적을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 학생이 일본어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일본어를 이제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좀 일본어 공부도 좀 해서 어학 듣기잖아 이런 쪽으로도 우리 학생이 좀 해볼 수 있다고 한다면 예, 좋은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앞서서 어머님께서 우리 학생이 진로를 어떻게 선택을 해야 할지 여기 대해서 고민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아직 고등학교 1학년이잖아요. 여러 가지 방법을 좀 모색할 수 있을 텐데요. 진로 선택을 위해서는 어떤 점들을 노력하면 좋을까요? 네, 우리 학생이 일단 진로 선택이 아직 고등학교 1학년이기 때문에 안 되어 있는 학생들이 우리 학생 말고도 되게 많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진로에 대한 어떤 고민만 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어떤 다양한 체험 활동을 통해서 아, 내 진로가 이게 맞는 것 같다 해서 좀 구체화 시켜가는 게 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 고3 학생들 같은 경우도 사실 진로가 정해지지 않아서 원서를 쓸 때 진로가 정해져서 이제 원서를 쓰게 된 학생들도 많습니다. 근데 이제 고3 때 가서 이제 진로를 정해서 쓴다 하더라도 고등학교 3학년 되기 전까지 어떤 경쟁력을 충분히 갖춰놓지 않으면 고등학교 3학년 때 가서 진로가 결정된다 하더라도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진로에 대한 어떤 탐색도 많이 해가면서 좀 차근히 준비해가는 그런 부분들이 먼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자기소개서의 어떤 그 환경에 대해서 어떤 극복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본인을 좀 녹여낼 수 있다고 한다면 역시 좋은 어떤 자기소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단계에서는 이제 면접을 보기 때문에 면접에서는 전공 적합성이나 어떤 인성적인 부분을 많이 보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학생이 평소에 이제 공부할 때, 준비할 때, 아, 면접에서 이런 부분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니까, 아, 내가 이렇게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예, 학업에 임해준다고 한다면 예, 역시 경쟁력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네. 경험에 대한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지금 우리 어머니께서 궁금해하신 점 중에 하나가 이제 성적 향상을 지금 궁금해하시거든요. 선생님, 그럼 성적을 좀 올리려면 어떤 학습 전략을 갖춰야 되는지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아까 이제 잠깐 살펴봤지만 이제 주요 과목이 현재로서는 아직 높진 않습니다. 네. 특히 이제 영어가 가장 낮고요. 그다음 수학, 그다음에 국어 순으로 좀 약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과목별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영어 같은 경우는요. 가장 중요한 것은 어휘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어휘에 대해서 몇 개씩 꼭 외운다라는 걸 생각해가지고 어휘에 대해서 좀 그 긴장의 끈을 놓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어휘가 기본이 된다고 한다면 독해는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근데 독해 같은 경우도 동사를 찾아서 끊어서 이제 읽는 연습을 해가면서 주제를 찾는 그런 연습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수학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가장 부족한 어떤 단원, 그 부분이 뭔지를 먼저 찾고 그 단원 안에서도 개념이 부족한지 아니면 문제 응용이 부족한지 좀 우선순위를 두고 우리 학생이 좀 준비를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마지막 국어 같은 경우는요, 이제 그 글의 주제를 찾는 게 가장 중요한데, 주제는 주로 이제 앞부분에 많이 있기 때문에 주제를 찾는 연습을 해서 우리 학생이 조금 국어에 대한 어떤 실력 향상을 키운다고 한다면, 예, 역시 좋은 어떤 성적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학습 전략을 세워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학생에게 적합한 전형은 어떤 게 있을지 추천을 좀 해주실까요? 네, 아까 우리 학생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희망하는 대학의 어떤 학과에 대한 어떤 부분이 지금 그 우리 학생이 지원하려고 하는 전형에 없기 때문에 제가 네. 좀 고민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첫 번째로 세종대학교 이제 사회기여자 및 배려자 전형으로 경제통상학과를 좀 그 추천을 하고 싶고요. 역시 그 학생부 종합전형이기 때문에 단계별 전형입니다. 1단계에서 서류로 100%로 학생 뽑고 2단계에서 서류 50이랑 면접 50으로 해서 최종 합격생을 이제 뽑아내는 건데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제 수능에 대해서는 큰 어떤 부담을 가지지 않아도 되긴 하지만 근데 우리 학생이 아직 1학년인 학생이기 때문에 수능에 대해서도 소홀히 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요. 예, 작년에 이제 합격선을 보면 학과마다 조금 차이가 있었지만 한 2등급에서 내신이 3등급 정도라고 네. 이제 생각이 들어지고요. 그다음에 경쟁률 같은 경우는 20대 1 정도의 경쟁률 보이고 있습니다. 예, 두 번째 경희대 언론정보학과 이제 고른기의 전형으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1단계에서 역시 서류 100%로, 그 다음에 2단계에서는 서류 70에 면접 30으로 최종 합격생을 뽑아냅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참고하셔서
그 다음을 좀 준비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역시 2014학년도 이제 내신 합격선은 2등급에서 3등급 정도로 보여지고, 그다음 경쟁률 같은 경우가 역시 19대 1 정도의 경쟁률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추천 전형까지 상담을 다 들어봤습니다. 어머니 상담 다 들어봤는데요. 오늘 어떠신가요? 아, 예. 예, 저기, 예, 참고가 되었습니다. 네. 그 앞에서 보니까 학생이 노래를 참 잘한다고 하는데, 어머니 보시기에는 어떤가요? 노래 진짜 잘하나요? 아, 뭐, 열심히 배우기도 하고 좀 하고, 맨날에 부르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우리 학생 그 체육학과 말고도 다양한 경험을 해보면서 진로 탐색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준비를 잘 해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우리 학생을 위한 다문화 가족 합격 로드맵 박문수 선생님과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다문화 가족 고1 학생의 합격 로드맵입니다. 다문화 가족 합격 포인트는요, 학생부 종합 전형과 고른계 전형 그리고 기획운 등 전형의 방향성을 잡으시고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따라서 중점 사항으로는 학생부 교과와 비교과 준비를 좀 탄탄히 하셔야 되겠고요. 특히 아직 고1이기 때문에 학과 선택과 진로 선택을 위해서 다양한 교내 활동 등 많은 경험을 좀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추천 전형으로는요, 세종대와 경희대를 추천합니다. TBS 24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금까지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만들어 온 방송인 만큼 앞으로도 좋은 방송 많이 만들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양하고 유용한 정보 이게 만들어져서 서울시민뿐만 아니라 전 국민에게 유익한 방송 됐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그런 방송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시민의 발이 되는 방송 TBS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겠습니다. 지금처럼 유용하고 순수하고 귀한 정보들 계속 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공공성에서 가장 앞서가는 TBS로 거듭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파이팅! 네, 월요일부터 3일간 창사특집 다문화가족 상담을 함께 했는데요. 오늘 마지막 시간이었습니다. 소중한 상담을 함께 해주신 윤신혁 선생님, 김학수 선생님, 또 결정적 코치이신 박문수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저희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여러분에게 좀 더 정확한 정보를 드리고자 TBS 2015학년도 대학 입시 정보 설명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6월 21일에 열리고요. 토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서울시청 8층 다목적 홀에서 개최가 되겠습니다. 1부와 2부에 걸쳐서 진행이 되는데요. 1부는 6월 모의 수능 분석 및 정시 가능성 진단, 그리고 2부는 2015학년도 수시 합격 전략을 주제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신청하실 분들은 저희 TBS 홈페이지를 통해서 얼른 실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내일은 수능의 전초전이라고도 할 수 있는 6월 모평 특집을 준비했습니다. 내일 시험 준비 잘 하시고요.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